여기다가 간장을 달래 간장 예. 한 숟가락씩. 아 오늘은 방법이 있습니까, 예. 선생님? 아 오늘은 레시피가 있습니다. 예.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 초밥 하나씩. 아. 이거 정말 이색적이에요. 맛이 어떨지. 이게 좀 특이한 맛일 거예요. 이 뭔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맛. 그리고 약간 뭔가 식감이 생선 같기도 하고. 어? 왜 해맛이 나지 그냥 해가 그렇죠, 초밥 그렇죠, 때. 그러네요. 이게 아까 고추냉이를 넣었거든요. 아 그래서 어, 그런가? 고추냉이 맛이 넣었어요. 너무 맛있어. 어? 이게 와. 조화가 굉장히 잘 돼요.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볶음 맛이 나와. 냉이랑 달래 조화가 너무 좋아요. 아~ 달래장에서 나오는 그 달래 향하고 어우러진 너무 좋다. 자, 요리 하나. 어, 예. 감사합니다. 살짝 찍어서. 카메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어? 아, 쌀밥인데요. 정의로 네? 여기다가 요걸 뭐를 넣어가지고 좀 아, 넣어가지고 비벼서. 비벼서. 또 제가 좀 비벼서 갑시다. 꼬들빼기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, 꼬들빼기 김치를 저희 집에서 먹을 줄 아시는 네, 꼬들빼기 김치를 담가 먹어서 할머니하고 손이 크셔가지고 배추를 200포기. 아 맞네. 더 신기한 건 오빠도 같이 하더라고요. 아, 그렇지. 어? 같이 김치를 담그더라고요. 김장을. 네, 김장을. 어, 그럼 이루 씨는 김장을 김치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와, 우리 여기 와서 처음 배웠는데 김치 담그는 거를 이 집에 와서 처음 했는데 정말 의외다. 진짜 의외죠. 아, 진짜 그 영향이 있나 보다. 역할 자체가 손에 물 안 묻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전혀 그런 걸 안 했을 줄 알았는데. 맞아. 하, 이건 인스턴트 찍어야 되는 아이가 이 정도 인스턴트 이거는. 어째 이렇게 예쁘게 담나 이렇게. 진짜 맛깔스럽게. 선생님 이거는 뭐 고추장 없이 비비는 건가요? 아유, 아까 그 달래간장. 달래간장? 한 숟가락씩. 진짜 이거 보물 통째로 그냥. 아 진짜 저 이렇게 밥 비벼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나도 근데 나 엄청 좋아해. 나도 밥 비벼먹는 거. 난 아까 이게 나 먹었구나. 아 어쩌려 나오지? 와 맛있다. 와 새조개가 그치? 너무 맛있지? 이 새조개 식감이 딱 느껴지는 게 팡 터져 입안에.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그것도 무건데 아 이게 너무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진짜. 네.